기라성같이 연기 잘하는 선배님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잖아요. 다르던가요? 일단 현장의 공기부터 다릅니다. 시사회 때도 그거 보고 사람들이 아 끝났다 이거. 잠 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한입니다. 불 켜진 밤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부르며 흥겹게 한남대교를 달리는 서울의 택시 운전사 만석. 구름시 강제산하겠다. 대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고 최루탄이 퍼집니다. 저런 것들은 싸그리 잡아다가 사우디로 보내야 한다니 살기 좋은 나라였구나 하고 정신들을 차리지. 갑자기 튀어나옵나. 만섭은 학생들의 시위를 배불러 하는 행동이라며 불쾌해합니다. 늦은 밤 퇴근한 집에는 11살짜리 딸 은정이가 홀로 잠들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래? 넘어졌어. 너 아빠한테 자꾸 거짓말 할래? 딸 이마에 상처를 보고 주인집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러 간 만섭. 다쳐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 은정이도. 하지만 남자애가 더 다쳐 있고. 네, 말 나온 김에 그냥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집. 아 여기서 봐봐. 주인집 안 사모님께서 아 전혜진 배우님. 네, 전혜진 배우님. 기라성 같은 배우님들이 나오셔서 정말 조단역 한두 씬 치고 나가는데도 되게 안정감 있게 모든 씬들을 채워주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사글세 10만 원이 밀려있다며 한소리를 듣습니다. 소풍 갈까? 아빠 돈 벌어야지.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어느새 속물적인 인간이 되어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라디오를 대학생들의 가두 시위와 꺼버리는 만섭. 또 끊기는 거 아니야 이거. Hey Peter, how was the parliament today? Same as always, nothing different. It's my first time in Japan. Anything I should look out for? It's comfortable. Where were you based before? 한편 독일의 공영 방송 수석 기자 피터는 일본에서 동료 기자에게 광주로 가는 모든 길이 막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제대로 된 뉴스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한국의 광주로 향하기로 합니다. How bad is the situation? It's been 3 days since the martial law. Guangzhou, there's no article. This is the local paper. They censored the whole page. You must be careful. Should go to Guangzhou. 여기 아무거나 빨리 나오는 걸로. 뭐가 그렇게 바빠? 장거리. 야, 전화도 광주. 정말 외국 고구다. 아 이런 걸 잘해. 일명 손님 세빈다고 해야 되죠? 한번 벌러 가야 되니까. 네, 가는데 그 요러면서 통통 튀면서 가는 이런 디테일. 사실 이런 것들이 뭐 감각하고 약속된 거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일 수도 있고. 만섭은 식사 도중 우연히 10만 원을 주고 광주로 내려가려는 예약 손님이 있다는 택시 기사의 말을 엿듣습니다. 거기 택시 회사에 차가 더 나가갖고. 여긴 다 듣고 오신 거죠? 영어도 잘하신다고요. 제가 사우디에서 5년이나 있어갖고 잘합니다 영어. Let's go 광주. Be careful. 다른 차 타세요. 이 차 이하차. 그리고 그 손님인 피터를 가로채는 만섭. 10만 원을 벌 생각에 신난 만섭과 달리 광주로 향하는 도로 위에는 단 한 대의 차량도 보이지 않습니다. 에이 광주 광주. 뭐야 이건. 광주로 들어서는 통로 앞 바리케이트와 함께 출입금지가 붙어있고 지휘금지 분말 못 봤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돌아가답니다. 자기가 잘못 온 것 같다고. 군인들이 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This direction. 어서 광주? No, 광주. Now, 우리 고 서울. 서울지 세이. 광주 노. No, 광주. No money. 심상치 않음을 느낀 만섭이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자 광주로 들어가지 못하면 택시비도 주지 못하겠다는 어르신! 피터. 광주 가는 샛길 같은 건 없습니까? 저쪽 언덕 넘어. 하는 수 없이 광주로 들어가는 샛길을 찾아내. 아, 수고하십니다. 제 양반이 띠기 높은 비즈니스맨인데 중요한 서류를 광주에 두고 왔답니다. 아, 안됩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미국을 팔 수가 없답니다. 막 수출을 해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Listen, very important paper. Big trouble. 야, 열어줘. 어설픈 연기와 임기응변으로 결국 광주에 진입하는데요. 어렵게 광주 시내에 도착한 피터와 만섭. 그러나 어째 분위기는 불길합니다. 봐봐, 맞잖아, 서울 택시. 하이. 이게 드디어 going? 첫 컷이 나오네요. 제가 등장합니다. 네. 영어도 되잖아.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from? I'm a reporter.
독일서 기자님이 오셨구나. 그러다가 영어를 할 줄 아는 학생 지식을 만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광주역으로 향하는 이들. 야, 잠깐 좀 지나갑시다. 아따, 기자야, 기자. 그리고 취재를 하러 왔다는 말에 이들을 환영해주는 광주 시민들. 이때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고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최루탄을 쏘는데, 이곳의 진압은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지는데. 나도 내려가야겠어라. 학생이 지금 내려간다고 뭐가 달라져? 어디 그때 안 해. 저기는 댄저. 어디 가세요? 에? 그들을 돕기 위해 밑으로 내려가는 만섭이래. 현장은 그야말로 대혼란. 그때 시민으로 위장한 사복 조장이 외신 기자인 피터를 발견하게 되고, 세 사람은 죽을 향해 도망칩니다. 야, hey, yeah, let's go Seoul. Let's go back to Seoul. Okay, okay. You have to show our news. You're not alone. 어느덧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 그러나 만섭의 택시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차량 전조등 불빛이 나타나고 긴장하는 세 사람. 오호, 어쩐데. 다행히 불빛의 정체는 광주 택시였습니다. 광주 택시 기사들이 손발 벗고 나서 고장난 서울 택시를 고쳐주려 하지만. 예, 잠깐만요. 예, 됐어요, 형님. 어떻게 이 차 알고 여기까지 왔대? 딴 차에 있는 걸 떼다가 붙이면 안 될까? 오늘 통금 전에 서울에 도착해. 당장은 서울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 집에서 홀로 자신을 기다릴 딸 걱정을 뒤로 하고 만섭은 어쩔 수 없이 광주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아시아 특파원 미르겐 힌츠페터. 왕사 이 새끼들은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거야. 군부에서는 외신 기자와 서울 택시를 찾으라는 것을 지시하고, 만섭 일행은 새로운 소식을 기대하며 TV를 켜보지만 대거 광주로 내려가 현재까지 민간인 한 명. TV에서는 가짜 뉴스만 흘러나옵니다. As soon as I get back to Japan, the whole world will see. 자신이 이태임만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간다면 제대로 된 뉴스를 내보낼 수 있다는 피터. 그럼 노래나 한 곡 불러봐. 무슨 소리? 갑자기 바깥에서 들리는 총소리와 폭발음. 광주 MBC가 불타고 있습니다. 피터는 서둘러 그 모습을 촬영하는데, 신 기자! 무전! 무전! 다시 보안사가 피터를 발견합니다. 제시카! 사복해라! 골목으로 도망쳤지만 필름통이 떨어지며 위기를 맞는 세 사람. 어딨어? 지금까지 찍은 필름이랑 카메라만 주시면요, 여기 있는 이 친구까지 세 사람 다 무사할 겁니다. Can you hear me? I can't hold these soldiers much longer and show the world what's happening in here. 대학생 제식은 스스로 인질이 되고 진실을 알려달라며 피터와 만섭을 지킵니다. 독일 기자 태우고 왔다는 그 빨갱이가 너잖아. 만신창이가 되어 간신히 탈출한 피터와 만섭. 그리고 다음날 새벽, 진실과 딸과의 생활 중에서 만섭은 딸과의 생활을 택하고 조용히 자신의 택시에 시동을 겁니다. 콜택시는 다 잡아들인다 안아요. 이거 받으셔. 태수로 만섭에게 광주 번호판과 도망갈 길을 알려줍니다. 아니, 한 말만 묻고 빨리. 그리고 피터의 택시비를 챙겨주는데. 아유, 정말 미안합니다. 만섭은 미안하다며 텅 빈 시내를 달려 전남 순천에 도착합니다. 광주는 들어가보도 못했어. 대학생들이 서울서 몰려왔고 애꿎은 군인만 몇 명 죽었다더만. 뉴스에도 나왔구만. 하지만 왜곡된 뉴스로 광주의 참상을 전혀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 진실을 아는 만섭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애써 노래를 부르며 서울로 올라가려는 만섭. 아파트가
하지만 결국 울음이 터져 차를 돌리게 되고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손님을 두고 왔어. 아빠 택시에 꼭 태워줘야 되는 손님인데. 당시엔 아무도 몰랐던 그날 광주의 진실. 과연 만섭은 놓고 온 손님 피터를 태우고 무사히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의 영화는 택시 드라이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불 켜진 밤 저는 김보드리입니다. 오늘은 좀 명작 영화와 함께 영화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배우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친한 배우분이 있어서 겸사겸사 모시고 본인 출연작이기도 한 작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명 배우님. 반갑습니다. 배우 한사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웃할 수가 있어요. 갸웃할 수 아마 있다.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저 사람 누구지? 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기가 막히게 제가 이따가 영화를 스톱을 하면 거기에 나옵니다.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네. 배우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시죠? 14년 된 것 같아요. 활동한 지는. 그렇죠. 단편 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네. 조단역, 장편 뭐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죠. 그렇죠. 네.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아, 저 최근에 그 넷플릭스 이게 사실 뭐 E&A 건데 우영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명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느닷없이. 그 정보를 무슨 뭐 갑자기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네, 메일이 그렇죠. 됐다. 늘 나오는 게 보통 보면 느닷없이 뭐야 갑자기 또 나와? 거의 네.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사실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에는 안 유명하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되게 유명해주신 그 주연급으로 올라오신 아니면 조연급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단역에. 아니,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거 찾아보는 재미도 하나 있을 것 같고 영화 뒷이야기들. 뭐 싸운 이야기들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재밌을 뭘 싸웁니까? 아무도 안 싸웁니다. 아, 예.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송강호 씨가 나오는 한 70%의 영화들의 그 구성을 따라갑니다. 플롯을. 어떤 영화의 주제의 세계와 정반대에 있어서 거기에 관심이 없는 나는 그냥 소시민 하루 살아가는 소시민 주인공 네. 내 밥벌이만 하고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택시 운전하는데 애들이 데모를 하는데 강원수가 취위하려고 대학 갔나 그러면서 이제 치약 이렇게 바르면서 그렇죠? 네,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제 뒤로 갈수록 거기서 뭔가 좀 감화돼서 주제의 세계로 가는 그런 캐릭터 세팅이 나오더라고요. 아역들하고의 사실 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역들의 일단 나이가 초등학교 언더면 사실 컨트롤이 굉장히 힘들고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요? 초등학교 어린 초등학교보다 어린 친구들 배우 같은 경우들도 네. 되게 프로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프로예요? 아유 달라요. 오. 어쨌든 페이를 받고 찍는 내 이거 내 커리어다? 아유 장난 아니에요. 현장의 태도도 그렇고 훨씬 더 열심히 준비하고 진짜 막 엔진 내고 한 테이크 더 가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달라요. 이제 요즘에 아 그렇구나. 너무 세계적 어릴 때부터 아예 교육이 되어 와 있어가지고 너무 잘하고 완전 마인드도 프로 마인드. 여기 드디어 첫 컷이 나오네요. 제가 등장합니다. 네, 사명 배우가 이제 트럭 위에 올라타가지고 청청 패션으로 서 있습니다. 기자로 나온 독일 기자로 나온 역할하고 이제 송강호 배우님하고는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사실 또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부분에서는 쉽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네. 통역해 주시는 분이 늘 옆에 계셨고 네. 그래서 늘 같이 바로바로 현장에서 바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현장에서 큰 어려움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연기하는 거는 언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다 똑같아서 네. 되게 재밌게 작품하셨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뒤에서 이제 차를 그 고장도 나고 뭐 광주 기사들의 도움으로 고치게도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필름은 안에다 두고 몸만 택시만 빠져나왔는데 아빠가 그 유명한 대사 있죠. 아빠가 두고 온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다시 광주 돌아가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영화였어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평단에서 평은 좋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전형적인 구조 안에 전형적인 캐릭터들로 채워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평 중에서는 5.18 이야기는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할 필요가 오지 않았나? 이런 평이 있을 정도로 좀 한 별 두 개 반 세 개 막 이 정도의 평을 받았던 영화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뒤틀어도 되는 이야기가 있고 네. 뒤틀면 안 되는 숭고함이라고 이렇게 아우라가 있는 게 있는데 5.18은 약간 그걸 좀 뒤틀면 안 되는 그쵸, 숭고함이 있기 아무래도. 때문에 그 전형적으로 직구로 던진 게 천만 관객을 네. 동원한 그런 효과로 좀 나타났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모든 영화가 그렇지만 참여했던 영화가 잘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네. 영화가 잘 되면 중간에 불러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아 그래요? 소고기를 좀 사주시고 하시니까 네. 영화의 흥행의 속도는 네.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아 그러겠네요. 한우냐. 네. 한우면 이제 어느 정도 아. 관객이 좀 많이 들어서 많이 네. 사랑을 받았을 때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얻어먹을 수 있는 콩콩물 같은. 네. 그리고 사실 뭐 주연들도 그렇고 조연들도 그렇지만 잘된 영화에 나오면은 뭐 조단역들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그쵸. 다음 캐스팅이 또 이어지잖아요. 사실 배우 입장에서 제일 큰 건 그거 같아요. 네. 어, 이 영화가 너무 잘 돼서 그 배우가 너무 돋보여서 다음 일로 이어지는 그런 게 사실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뭐가요? 아 다음 작업으로 이어질 네. 줄 알았다고요? 네, 굉장히 잘 돼가지고 네. 아 그럴만해요. 1200만인가? 아 굉장했어요. 네. 그때는 뭐 내가 했고 나 유준열 옆에서 그렇죠. 딱 보면 아, 보이니까 네. 시위대였습니다 그러면 아니 시위대가 몇 명이 나오는데 거기서 시위대만 하면 어떻게 알아? 허철 배우가 오히려 인상이 좀 남는 뭐 병원신도 있고 허철 씨 같은 경우에 친구니까 동갑 친구인데 허철이는 많이 보이죠. 안 보일 수가 없어. 외모가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게 약간 그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기라성같이 연기 잘하는 선배님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잖아요. 뭐 주연 다 떠나서 다르던가요? 뭔가 이런 게 다르더라 생각나는 게 혹시 있을까요? 다르죠. 일단 현장 공기부터 다릅니다. 일단 뭐 사실 선배님들께 같이 하는 참여하는 선배님이긴 하지만 네. 이게 보게 되죠 저희도. 아 저렇게 하네. 순간 지금 깜빡해. 원래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나도 지금 내 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될 정도로 이게 너무 아 선배님 아 이렇게 하시겠지 했는데 그게 예상이 벗어날 때가 많고 네. 와 정말 저렇게까지 딱 정말 넘지도 않고 정말 적절하게 여기를 딱 하시는 거 보고 아. 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매 순간 있었죠. 특히나 뭐 이 많은 좋은 연기와 명장면들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피터 기자에서 뒤 돌아가지고 얼굴 안 본 상태로 울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는 송강호 배우님 연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 아 그래 다 광주 뒤로 하고 난 우리 딸 살려 먹고 살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혼자서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울다 웃다 울다 웃다 하는 그 연기 시사회 때도 그거 보고 사람들이 야 끝났다 이건 이걸 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보는 다 마음들은 네. 와 이거는 너무 울림이 있으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힘을 갖겠다라는 생각들은 다 하고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포스트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송강호 배우님 일화 송강호 배우가 많이 웃고 해맑게 웃을수록 영화가 슬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택시에 이렇게 얼터앉아가지고 해맑게 웃고 계세요. 네. 이거 비하인드가 있다면서요. 촬영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스태프들이랑 이제 앞에서 좀 재미있게 수다 떨고 막 이랬던 네. 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을 찍었던 장면을 가지고 저는 그걸 했다라고 들었어요. 따로 이게 그 포스터용 촬영이 아니었다? 아니었었어요. 네. 제가 현장 그 실제였고 현장이었고 네. 촬영 중간에 좀 컷 찍었던 건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려서 이 장면을 포스터로 했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좀 잘 모르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송강호 여기서 이런 주요한 배역들은 영화사나 감독님이나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선택이 되지만 사실 이렇게 수많은 배역들이 있어서 감독들이 그걸 다 캐스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배역들은 보통 이제 조 감독님이 캐스팅을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 얘기도 조금 이건 인맥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인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네. 그 저도 오디션을 봤었고 어쨌든 아무래도 그 오디션 잘했어야겠죠. 네. 잘하는 사람을 추려서 이제 이 배역에 이런 배우들이 어울린다라고 리스트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그런 세계는 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조 감독님들이 열심히 또 많은 배우들하고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미래에 사실 거기서 인맥 맺고 조 감독님이랑 잘 되면 본인 입봉할 때 이제 그쵸. 같이 또 이제 더 큰 배역으로 같이 가거나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흔하니까. 네. 네, 오늘은 굉장히 좋은 뭔가 자기보다는 세상에 좀 도움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다룬 영화를 살펴봤는데요. 책도 마찬가지로 요새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이제 배달을 많이 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극하시게 되셨죠. 내가 지구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대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이게 미세 플라스틱의 역습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심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낭비 없는 세상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은
론 고넨이라는 작가님이 지으셨고요. 말 그대로 지구의 환경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에 의해서 지구가 오염되고 있고 내뿜는 먼지나 오염물질 때문에 지구가 오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실제로 지구에 있는 온실가스의 3분의 2가 우리가 쓰고 있는,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물건을 만들고 거기 재료를 깎고 뭐 하는 데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존재 자체, 우리가 소비라는 것 자체가 3분의 2가 지금 지구를 망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들의 어떤 그 프로세스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제품을 사세요. 신제품을 사세요. 그리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했다는 거. 언제부터 제품의 유통기한이 있었어? 라고 곰곰이 생각하면은 기업가들이 이 신제품들을 팔아야 되면서부터 그런 사고방식이 생겼다라고 이 책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유통기한이 과연 과학적인 것인가, 정말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뭐 물음도 던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경제발전과 성장에 반드시 오염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다른 길을 제시를 하는 책입니다. 지금 많은 21세기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 후세대들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여름 날씨가 개판이 됐지? 왜 이렇게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성찰에 대한, 그리고 내가 아닌 지구를 위해서 사고하는 그런 책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낭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뭐 영화에 대해서 뭐 좀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사실 택시 운전사가 저한테는 좀 되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네. 제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와이프도 있고. 네. 와이프를 만난 게 어느 자리에서 이제 와이프를 만나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같이 나 앞에 있던 동생이 어필을 그때 택시 운전사가 하고 있을 때였어요. 택시 운전사가 하고 있을 때였어요. 나오고 끝난 지 얼마 안 됐나? 끝났나? 얼마 전에 끝났나 막 그럴 때였어요. 네. 어필이 되겠지. 누구요? 그거 모르세요? 아실 텐데 모르더라고. 그런 얘기를 내 입으로. 그 준열 씨 옆에 그 있는 시위대 많은데 누구지? 나도 친 안 친했으면 모를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던, 네. 청자켓 입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 이랬던 일화가 있었죠, 와이프하고. 그래서 어제 지금 뭐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네. 후회하시나요? 아? 아니요. 출연 후회하시냐고요? 어디 출연이요? 아니요,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미까지 남겼던 그런 작품. 아, 저한테는 아주,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죠. 네. 잊을 수 없죠. 이제 이번 시간에 직접 출연하셨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나눠봤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독특한 영화를 제가 골라와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기는 사실은 요새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화의 연기를 과연 21세기 배우는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고, 영화 자체가 너무 재밌고 훌륭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골라왔습니다. 다음 주는. 아,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영화 같이 보면서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그 역사에서 정말 뜻깊은, 그리고 가슴 아픈 동시에 그게 있는 5.18 사건에 대해서 다룬 영화였고요. 1200만 명의 한국 관객님들께서 선택을 해주시고 봐주시고 웃고 눈물을 같이 흘려주신 영화 택시 운전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밤이 늦었습니다. 저는 먼저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